음악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토벤의 어린 시절하고 그다음에 베토벤이 나중에 비엔나 가가지고 하이든을 만났을 때까지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베토벤은 본에서 태어났습니다. 1770년생이고요. 이때 태어났을 때 누가 그 영주였냐면은 이제 그 동네를 다스리고 있는 제 대빵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맥시밀리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맥시밀리언 프레드릭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궁중 음악가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음악가들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그 자체 내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베토벤의 할아버지가 이제 카펠마이스트를 합니다. 최고 악장을 하죠. 그리고 베토벤의 할아버지 이름도 똑같아요. 루드비 어본 베토벤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빠는 베토벤의 아빠는 나중에 거기서 테너로 노래를 하는 가수가 돼요. 그런데 이제 베토벤의 아빠하고 할아버지가 그 베토벤의 교육을 담당을 했었겠죠. 근데 아빠는 많이 뭘 가르치지 못해요. 뭐 할아버지도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많이 가르치지 못하지만 아빠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되게 학대하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모차르트 보면서 아 모차르트처럼 우리 아들도 되게 뭐 유명세 타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야망은 있었는데 모차르트 아빠만큼 그렇게 교육열이 높진 않았던 거죠. 그리고 됐다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베토벤이 되게 이제 맥시밀리안 프레드릭이 언제 죽냐면은 이 사람이 베토벤 14살 땐가 그때 죽어요. 그때 죽고 이제 누가 이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왕이 되냐면은 맥시밀리언 프랑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라고 읽어도 되고 우리가 막스 프랑스라고 우리는 발음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베토벤이 14살 때니까 1784년이죠. 그때 프레드릭이 죽고 그 아들이 그 프랑스가 뒤를 이어봤는데 베토벤이 여기서 되게 좋은 스승을 만나요. 네이퍼라는 사람 만납니다. 이걸 니프 이렇게 발음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네이퍼라고 발음을 했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유럽에서 부르는 발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수님이 네이퍼라고 했었어요. 아무튼 네이퍼가 베토벤 선생님이 되고 네이퍼가 오르간을 그때 쳤었는데 네이퍼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베토벤이 오르간을 대신 쳤어야 됐어요. 네이퍼가 그런데 엄청나게 자리를 많이 비웠어요. 출타를 많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베토벤이 오르간을 대신 쳤는데 이때 막스 프랑스가 베토벤을 굉장히 이제 관대하게 샐러리도 잘 주고 계속 월급도 주고 그랬는데 오르가니스트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좀 좋은 위대한 작곡가다 이런 생각은 못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스 프랑스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사치스럽고 뭐돈 많이 써가지고 나중에 빚도 많아지고 막 이랬는데 anyway 1787년 그러니까 베토벤이 17살 때죠. 베토벤을 갖다가 비엔나로 공부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베토벤이 집안 사정 때문에 엄마가 막 아파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본으로 돌아오고 그때 별다른 성과가 없었죠. 왜냐면은 거기서 많은 활동을 한게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막스가 이거에 대해서 아, 빚만 갖고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불평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792년에 베토벤이 두 번째로 비엔나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은 하이든도 런던 심포니 뭐그 오케스트라 뭐 이런 거 한다고 비엔나 거쳐갖고 가고 이랬었잖아요. 이때 1792년 그러니까 베토벤이 22살 때죠. 베토벤 22살 때 이때 하이든을 만나게 돼요. 하이든을 만나는데 이때도 이미 굿 컴포저긴 했어요. 베토벤이 좋은 작곡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성숙한 아주 뭐 위대한 작품을 쓰기에는 이른 시기였던 거죠, 이때가. 그래서 아직까지 작곡 레슨이 필요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좀더 완성도 높은 곡을 위해서 이제 레슨이 필요했었고 하이든이 이 사람의 이제 스승이 돼요. 그런데 하이든한테는 많은 걸 배우지 않아요, 이 당시에. 그리고 하이든하고 뭐 베토벤의 관계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이든이, 이 당시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켤러 포인트예요.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 켤러 포인트가 대위법이거든요? 대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버록 시대의 음악이잖아요. 버록 시대의 특별한 기법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클래시컬 피리어드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카노 포인트를 여전히 배우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많은 작곡가들이 배울 때 아직까지 18세기, 19세기 음악을
배우고 그때 이론을 배우는 것 같고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그렇게 음악을 작곡하지도 않는데 음악 이론은 아직까지 18세기, 19세기의 음악 이론을 배운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음악을 할때 우리 패럴리시스 이런 거, 패럴리시스나 패럴 악트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병행 5도, 병행 8도 쓰지 말라고 배우는데 실제로 작곡할 때 이런 거 구애받지 않거든요. 이거 아직까지 18세기, 19세기의 그런 법칙을 갖다가 저희가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향로 포인트를 베토벤이 우선 이제 하이든한테 배우지 않고 하이든한테 안 배우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엔나에서 배웠지만 애니메이 그 당시에 많은 작곡가들이 아직까지 카운터 포인트를 배우고 있다라는 게 우리는 지금 그 당시의 거를 배우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전 시대의 음악을 배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향로 포인트를 갖다가 이제 배웠었고 하이든은 향로 포인트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쳤냐면은 경력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작곡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조언을 해줬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현실적인 스승이 있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하이든이 직접적으로 막 카우노 포인트나 무슨 음악 기법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 베토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막스 프랑스 아래에 있을 때그네 이제 네이퍼한테 오르간을 배우고 그 다음에 피아노는 자기 혼자 독학하고 막 혼자 공부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고 네이퍼가 아주 좋은 스승이 되기도 했었고 음악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음악가로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많은 음악가들이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걸못 배우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학교 어디, 이제 제가 다닌 학교가, 박사를 한 학교가, 좀 다른 시스템이었어요. 다른 학교보다는. 이제 많은 학교에서, 한 명의 그 지도교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도교수가 없었고, 각 학기마다 다른 교수한테 작곡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작곡 교수는 되게 디테일하게, 뭐 이제 이거 곡을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와 이거 좋다 안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줬지만 어떤 작곡가는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 줬어요. 네가 출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네가 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네가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어려운 곡을 쓰면 안 된다 아무도 연주해 주려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준 교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하이든이 베토벤한테 그런 스승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 음악 기법을 갖다가 많이 얘기해 주기보다는 이미 이 사람도 이제 베토벤도 배울 대로 배우고 이 당시에 뭐 훌륭한 컴포저로서 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카우노 포인트 같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배우긴 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작곡 스승으로서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이든과 베토벤의 그런 개인적인 뭐 얼마나 뭐그 사람들의 사이가 안 좋았고 뭐 이런 건 이런 얘기를 우리는 자세히 알수 없죠. 뭐 책으로 나온 것밖에 이제 알수 없으니까. 그런데 베토벤이 하이든한테는 되게 좀 가르치기 까다로운 이렇게 막 불평 많았고 이런 제자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Anyway, 저는 오늘 하이든하고 베토벤이 그냥 정말 작곡 선생님이 아니라 그 정말 작곡가로서 조언해 줄수 있는 그러니까 음악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그 생태계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조언을 해준 커리어 쪽으로 이제 조언을 많이 해준 그 음악 스승으로서의 하이든을 오늘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